자, 패널이 여러 개 있는 경우는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 있나?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패널이 여러 개일 때 그릴 수 있는 방법은 뭐 여기 써놓은 대로 일종의 세마이 오토매틱한 그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완전히 수동으로 그리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반자동 방법은 기본적으로 패널들의 행렬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걸 해주는 게 이제 subplot, 또 subplots, subplot to grid, 그 다음에 grid spec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각각 그 비슷하지만 자유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제 1, 2, 3번 subplot, subplots, subplot to grid는 얘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고요. grid spec은 사실은 이게 가장 자유로운 방법인데, 이거는 이제 링크에 있는 튜토리얼을 보고 여러분들이 1, 2, 3번을 배운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해보세요. 이거는 마치 레이텍 그 테이블라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봤던 것처럼 그 셀들을 합쳐가지고 약간 좀더 자유롭게 생긴 그런 패널들 조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수동 방법이 사실은 내가 개인적으로는 제일 좋아하는 방법인데, 이게 뭐 가장 자유롭기 때문에 일단 얘는 이제 패널들을 각각 그려서 이제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 정해진 위치에. 그 위치도 내가 정할 수 있고, 따라서 마진 조정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죠. 이제 마진 조정이 제일 문제인데, 그러니까 여백, 그 패널들 사이의 거리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분이 잡은 그 피그 사이즈 있죠? 그 용지, 캔버스 사이즈. 거기서 왼쪽 끝, 뭐 오른쪽 끝, 그다음에 밑에 여백을 얼마 줄 건가, 위에 여백을 얼마 줄 건가,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뭐 매뉴얼 웨이는 add axis, 여기 보이는 add axis를 사용한 이 방법은 완전 수동이라서 자유롭고요. 그 서플럿이나 서플럿 뭐 이런 것들을 쓸 때는 이 각각 그 상황에 따라서 쓸수 있는 것들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자동이다 보니까 이 여백 조정도 거의 반자동인데, surplus adjust라는 것도 있고, tight layout 이건 조금 더 자동인 방법이고, 그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tight layout을 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이거를 하나하나 예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제일 먼저 subplot. subplot은 기본적으로 이각 위치의 패널에 해당하는 그 axis를 인스턴스를 return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브젝트를 만드는 거고, 그 기본적으로 얘네 이 subplot이 생각하는 상황은 row 개수하고 column 개수가 정해져 있는 그런 규격화된 멀티 패널 플러스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안에 들어가는 숫자 기본적으로 3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로우의 개수, 행의 개수, 그 다음에 열의 개수, 칼럼 개수, 그 다음에 거기서 몇 번째인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흔하게는 이두 번째 줄에 나오는 plot dot subplot 2 to 1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여기 콤마가 안 들어갔죠. 콤마를 넣어도 되는데, 이 숫자가 10 이하이면 그냥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이 명령이 의미하는 바는 2x2 행렬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니까 2x2 그리드에서의 멀티 패널 플러스 생각을 하는데, 그때 첫 번째 위치에 있는 엑시즈를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오브젝트로 리턴을 해줘라. 그런 거죠. AX를 만들어줘라. 그리고 이 여기 나오는 얘는 1x2 형태의 멀티플랏이죠. 그러니까 행이 하나고 열이 두 개인, 나란히 있는 경우고요. 그때 1번이면 왼쪽 패널이 될 거고, 2번이면 오른쪽 패널이 되겠죠. 그 각각을 이제 엑시즈를 만들어 줘라.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또 들어가는 옵션으로는 이제 share x, share y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frame on
이런 거는 차차 한번 보도록 합시다. 프레임오는 뭐 명확하죠. 프레임을 만들 거냐 말 거냐. 근데 share x, share y는 어떤 식으로 쓰는지 한번 보도록 해요. 자, 일단 첫 번째 예제인데, 자, 뭐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패널이 두 개니까 데이터도 두 벌이 되어야 되겠죠. x1, y1, 그 다음에 x2, y2 이런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자, 린스페이스는 어떤 주어진 구간을 등 간격으로 쪼개주는 거죠. 이게 숫자가 생략이 되어 있으니까, 데이터 개수가 생략이 되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50개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50개의 그등 간격으로 나눠져 있는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거고. 자, 그때 이제 이 패널들 구성을 2x1으로 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행이 두 개고 열은 하나인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서플러스로 이 멀티패널 플러스 만드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 엑시즈를 AX1으로 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엑시즈를 AX2로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share y는 AX1. 요런 옵션이 하나 더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을 플러스를 해주는 거예요. AX1 뭐 플러스를 하고, AX2를 플러스를 하고, 여기 뭐 AX1에다가 Y 레이블 붙이고, AX2에다가 Y 레이블 붙이고, X 레이블 붙이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 명령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게 드러나는데, 자, 일단 뭐이 X 엑시즈는 타이틀을 공유를 하니까 타임 하나만 붙여도 될 거고요. 그래서 AX1에서는 타이틀을 안 붙였고, Y축 레이블은 각각 붙였는데, 이 share y로 공유가 돼 있어요. 뭐가 공유가 돼 있냐? 이 범위가 공유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범위라든지 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똑같이 맞춰진 거예요. 그게 share y의 의미예요. 이게 만약에 안 들어가 있으면 각각 그 데이터 범위에 따라서 자동으로 설정이 되겠죠. 얘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일단 확대를 좀 하고요. 자, 여기서 뭐 numpy하고 matplotlib의 파이플러스 당연히 임포트를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 써놓은 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실행을 하면 이렇게 나왔는데, 한번 더 확대를 하고, 자, 이 share y를 만약에 꺼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거를 꺼버릴게요. 꺼버리면 이 범위가 또 틱이 데이터에 맞춰서 자동으로 범위가 설정이 되니까 달라졌죠? 그죠? 이거를 강제로 똑같이 맞추게 하는 옵션이 아까 그 share y예요. share y. 그죠? 이렇게 해서 한쪽으로 맞춰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똑같이 맞춰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서플러스의 의미는 여기서 2x1,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그런 의미고요. 자, 다시 이제 돌아가서 자, 앞서 그 보여준 예에서는 PLT, subplot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거 역시 소위 object oriented way로 적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일단 이 fig라는 figure를 먼저 object를 generate하고, 그 다음에 그 figure에다가 add subplot이라는 메소드를 콜을 해가지고 이제 붙여주는 거죠. 뭐 어느 식으로 하나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면 돼요. PLT를 쓸 건지 fig를 쓸 건지. 뭐 기타 문법은 거의 비슷하고요. 자, 그 다음에 subplots, 그러니까 S가 하나 더 붙였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subplots는 그 모든 엑시즈를 한꺼번에 생성을 해주는 건데, 앞서 봤던 subplots에서는 하나하나씩 생성을 했죠. 그러니까 2x2 같으면 1부터 뭐 4번까지 나와야겠죠. 그렇죠? 그네 줄을 썼는데, 여기서는 그것을
그 튜플이나 리스트로 받을 수가 있어요, 한꺼번에. 다음에 얘가 이제 대표적인 문법이에요. 자, PLT subplots를 콜했는데 이 로의 개수, 칼럼의 개수를 지정을 해주고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원 바이 원이지만 뭐투 바이 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셰어 와이, 셰어 와이, 뭐 셰어 엑스, 셰어 와이 이런 것까지는 똑같아요. 자, 그때 리턴을 해주는 값이 아까랑 조금 다른데, 아까는 axis 그 인스턴스가 바로 리턴이 되었죠.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에요. 첫 번째 나오는 그 인스턴스는 뭐냐면, 그 오브젝트를 만들어주는 애는 뭐냐면 figure예요. 그러니까 figure 자체의 오브젝트가 일단 리턴이 되고요. 그 다음에 axis array가 리턴이 됩니다. 그 array 안에 axis가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axis 자체를 찾으려면 이 내용을 들여다봐야 돼요. 자, 다음 example를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그 패널 두 개만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로우니까 이제 로우는 그어두 개가 되고, 칼럼은 아무것도 안 넣었으니까 당연히 자동으로 1이 되겠죠. 그다음 share y는 뭐 공유를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때 뭐가 리턴이 되는 거 보니 이제 figure가 리턴이 되고요. 그 다음에 array가 리턴이 됩니다. axis array가. 여기서는 그 행이 두 개고 칼럼이 하나인 그런 경우라서 그냥 ax1, ax2로 이렇게 튜플로서 받을 수가 있었어요. 이거를 만약에 앞에서 봤던 surplus 사용해서 만들려면 뭐 fig는 따로 이렇게 생성을 해야 될 거고, plt fig로 ax1 같은 경우는 2 1 1, 2 같은 경우는 2 1 2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문법이 조금 다릅니다. 근데 하는 기능은 거의 비슷해요. 여기서 이 문법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 이 fig에 대한 거예요. figure size를 일단 지정을 하고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진짜 그림을 그릴 때는. 이 figure size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subplot이나 뭐 다른 식으로 그 멀티 패널 피규어를 제네레이트를 하면 만들면 PLT 피규어로 해서 피규어 사이즈를 이런 식으로 지정을 배운 대로 해주면 되겠죠. 그러나 서브플러스를 사용해서 제네레이트를 할 경우 이 명령을 쓰지를 못합니다. 왜냐? 서브플러스 자체에서 피규어를 리턴을 해주기 때문이죠, 여기. 그래서 피규어 사이즈가 서브플러스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주의를 해서 보기 바랍니다. 자, 얘를 한번 보죠. surplus를 사용하는 얘. 자, 여기서는 xy를 만들었고요. 0에서 2파이까지 400개의 등간격 데이터를 얻은 거죠. 그리고 y는 sin x 제곱이고. 자, 그때 surplus로 2x2 그 그리드 형태의 패널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2x2. 그리고 share x는 칼럼, share y는 로우로 놨습니다. 자, 뭐가 리턴이 되는 거 보니까 이걸 어떻게 넣어주냐. 일단 f는 여기서 figure에 해당하는 거죠. figure를 받았고, 그 다음에 2x2, 패널이 4개가 나오는데 이건 2x2니까 2x2 array 형태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튜플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각각을 이제 플러스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ax1에 x, y를 플러스를 했으니까 sin x 제곱이 일단 플러시 되겠죠. 그렇죠? 이걸 거고요. 그게 ax1이고, ax2는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생긴 대로. 자, 그래서 여기 스캐터를, 이거는 이제 포인트를 찍는 거죠. XY를 이제 포인트로 찍었고, 그 다음에 AX3은 바로 이 친구죠. 얘를 뭐 펑션을 조금 다르게 해서 컬러를 레드로 찍었어요. 그 다음에 AX4는 여기 있는 친구죠. 그죠? 자, 그때 share X, share Y를 설명을
아주 자세히는 하지 않았는데 들어갈 수 있는 값이 사실은 이 true, false 말고 여러 개가 있어요. 자, 우리가 subplus에서 봤을 때는 share y 또는 share x에다가 이 다른 x지를 넣어줬잖아요. 이 subplus를 할 때는 이게 다른 x지가 없으니까 모든 게이 안에 subplus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할 건지 말 건지 true, false 또는 다할 건지 아니면 row만 할 건지 column만 할 건지 이런 식으로 정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share x는 column이고 share y는 row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혔는데, 자, share x가 column이고 share y가 row라면 같은 column이 x축을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같은 row가 y축을 공유를 하게 되죠. share x하고 share y가 어떤 의미인지 이제 한번 실행을 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 예제인데요. 그쵸? 자, 그대로 실행을 해본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 눈금이 다 숫자가 없어졌어요. 틱 레이블들이 다 사라졌죠? 그쵸? 원래 만약에 이 share x, share y가 없다면 이런 식으로 다 숫자가 나올 겁니다. 자동으로. 그런데 이 share x는 column, 그다음에 share y는 row 이런 걸 붙임으로 인해서 숫자가 사라졌죠. 그게 이제 보면 무슨 뜻이냐? 얘네들은 똑같은 y 액시스를 공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row는 y 액시스를 공유를 합니다. 그게 share y 이고 row의 의미고, 그 같은 칼럼에 있으면 x축을 공유를 해서 숫자를 여기 쓸 필요가 없어요. 그게 바로 이 share x 칼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숫자들을 전부 바깥쪽으로 모으고, 그리고 여기 뭐 똑같으니까 어차피 안 써도 되고요. 해서 좀더 컴팩트하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이게 멀티 패널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여백이 지나치게 많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림이 조그매져서 그림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니까 정보를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축을 공유를 함으로써 액시스를 공유를 함으로써 그좀더그 내용을 더 크게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자, 이게 share x, share y의 의미였고요. 뭐 물론 똑같은 거를 다른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자, 이건 두 번째 example인데 똑같은 뭐 얘기입니다. 이 subplots로 그냥 2x2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axarr이라는 거 하나로 받았어요. 아까는 ax1, 2, 3, 4 이렇게 네 개로 받았죠. 그 2x2 array로 만들어서 2x2 array니까 axarr 이 자체가 2x2 array가 되겠죠. 그래서 각각 엑시스에 접근을 하려면 0,0, 0,1, 1,0, 1,1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겠죠. 0,0이 의미하는 것은 당연히 0,0 여기, 0,1은 여기, 그다음에 1,0은 여기, 1,1은 여기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각각의 레이블에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x-axis 제목, y-axis 제목을 붙이기 위해서 set이라는 명령으로 X 레이블, Y 레이블을 따로따로 설정을 했어요. 뭐 한꺼번에 다 하는 게 편하니까, 물론 각각 여기다 다 해줄 수도 있죠. 여기서 이제 set X 레이블, set Y 레이블 뭐 이런 명령으로 예전에 배웠던 걸로 다 해줄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다 함께 할수 있는 게 set이란 명령이고요. 이걸 자동화하기 위해서 이제 flat로 one-dimensional array로 만들어가지고 flat이 펼치는 거잖아요. 그죠? 플래튼 시키는 그걸로 원 디멘전 어레이로 만들어서 각각을 이제 루프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거에다가 X 레이블, Y 레이블 적어놨어요. 자, 그렇게 하면은 이게 X 레이블, Y 레이블이 전부 다 붙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근데 아까와 같은 이
레이블하고 그 틱들을 틱 레이블하고 액시스 레이블들을 전부 바깥으로 몰기 위해서 데이터 범위가 똑같으니까 공간을 절약하고 아까는 share x, share y를 썼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거기다가 레벨 아우터라고 쓰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게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각 패널의 액시스들을 이제 이터레이트를 하면서 for loop으로 이터레이트를 하면서 label outer라는 명령을 실행해서 전부 바깥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여기 링크에 있는 그 matplotlib의 갤러리에 한번 가보기를 바래요. 얘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 다음과 같아요. 자, 이 친구죠. 자,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마지막 명령을 실행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그러면 X-label, Y-label 뭐 이런 게 다 생기죠. 근데 이 label outer라는 이 메소드를 실행을 해주면 중간에 있던 걸다 제거하고 바깥으로 넘겨주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비슷한 기능을 하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네, 아마도 이게 조금 더뭐 귀찮긴 하지만 직관적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예제로 한번 가봅시다. 자, 그 다음은 subplot2grid라는 또 다른 메소드로서 이 행렬화되어 있는 그런 패널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약간 더 이거는 플렉서블한데요. 자세한 설명은 여기 있고요. 기본적으로 쓰는 문법은 이래요. subplot grid 다음에 shape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location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row span, column span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return하는 값은 axis입니다. axis array가 아니라 axis예요. 그래서 subplot하고 subplot grid는 체계가 비슷해요. subplots는 체계가 다르고요. subplots는 return을 하는 게 figure랑 그 다음에 axis의 array를 return을 하죠. 근데 subplot과 subplot2grid는 axis 하나를 return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shape이라는 거는 몇 by 몇으로 그릴 거냐 라는 거고요. location은 그 중에 어디냐. 1,1 위치에 있다. 여기겠죠? 그죠? 그 다음 이제 재밌는 게 column span, row span인데 여기는 이제 그 주변 거를 합해서 하나의 엑시즈로 만들어서 리턴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제 로우 스팬을 1로 놨고요. 그러면 이건 뭐 행은 하나짜리고 근데 칼럼 스팬을 2로 놨단 말이죠. 그럼 칼럼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두 칼럼을 만들어서 걔를 합해서 엑시즈를 리턴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파라미터를 주고 이제 그림을 그리면 이두 칸이 합해진 형태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서플러시랑 서플러스는 무조건 패널이 한 개씩 다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모양이 좀 다른 패널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물론 그 사이즈를 마음대로 컨트롤하지는 못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특별히 하나의 그림만 그 칼럼을 두 개를 차지하게 만들고 싶다. 라고 할때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플라투 그리드가 앞에서 본 것과 보다는 앞에서 본 것보다는 조금 더 유연해요. 자, 다음에 예제를 한번 봅시다. 자, 서플라투 그리드로 3x3 그 그리드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 이제 패널을 배치를 하는 게이 상황이죠. 그죠? 자, 첫 번째 엑시즈는 3x3로 만들어가지고 0,0에 있는 패널을 리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죠. 이 친구고. 그 다음에 AX2. 이거는 0,1인데 칼럼 스팬이 2예요. 칼럼 스팬이 2라면 이제 칼럼을 두 칼럼을 만들어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AX3는 3x3 매트릭스 형태의 그 패널에서 1,0. 1,0이면 여기죠.
1,0인데 칼럼 스팬도 2이고 로 스팬도 2다. 그러면 2x2를 만들어서 그 x's를 return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x4는 1,2에서 시작을 하고 1,2 여기죠. 그 다음에 로 스팬을 2로 둬서 이 스팬을 표시를 안 하면 디폴트로 1이 들어갑니다. 로 스팬을 2로 만들어서 이 친구를 이제 return을 해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한번 제대로 되나 보죠. 자, 이게 그 명령인데요. 뭐 우리가 좀더 디자인을 좀 다르게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뭐 AX2를 없애버리고 얘를 이를테면 칼럼 스팬을 3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전체를 차지하는 게될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배치를 그 패널의 배치를 디자인을 한 다음에 이 서플라트 그리드 명령으로 조금 유연하게 패널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